이재명 대표가 새해에 신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년 1월 부산, 울산, 경남 민생 투어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연구원장에는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정태호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합니다. 친문 인사입니다. 친 이재명계 핵심 윤석열 검찰 사실상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눴다.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 전에 듣기로 문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운명 공동체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건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말도 있듯이 그건 그냥 저 친 이재명계 인사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께서 최근에 이 친 노무현 정부 때 이 친 원조 친노 의원들과의 모임에 한번 참석하셨죠. 네, 네. 보도가 많이 났던데 친노들의 생각은 지금 친 이재명계 생각 같습니까? 아, 우리 같은 편, 우리 운명 공동체. 이재명과 노무현은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당이죠. 아, 종천 의원도 같은 당이죠. 예, 같은. 박용진 의원도 같은 당이고. 종천 의원, 박용진 의원도 같은 당이고. 예. 그다음에 뭐 어떤 사안, 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같은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편일 수는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큰 틀에서 이제 같이 동의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강론 또는 어떤 현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큰 틀에서 이제 같은 당이죠.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 공동체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예. 야당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어떻든 지금 현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죄가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예. 예를 들면 150명이 수사에 투입이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해가지고 손해만 봤다.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엄청 많은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네. 아니고 그 장모와 그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건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전부 무혐의, 불송치 전부 다 해버리고 수사는 하나도 안 해버리고 여기에는 한 손에는 전 정부를 향해서 또 한 손에는 야당을 향해서 150명이 넘는 검사가 150명이면 수사관까지 합하면 예. 400명, 500명이 넘어갈 겁니다. 이게 공정하냐는 거죠. 친 이재명계,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수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제일 싫어하고 지지자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현상도 있는데 혹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속내로 나는 그래도 무죄인데 쟤는 좀 안 돼. 뭐 이런 혹시 속내는 없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사람 의원들 사이에서 친문 의원들이나 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 모른다. 어떻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문현답이 뭐, 예, 그, 사람 마음 모른다. 예,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예. 예, 예. 지지자들은 그냥 예, 지지자들 뿐. 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성의 영역에서 논쟁을 하면 네. 그런 다 수긍할 부분들이 차이보다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 나왔을까요? 도피 투어 중단하고 소환조사 응하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문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양심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심상이 앞날이 불안한 듯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자, 이제 언어 유희가 나왔죠. 문심이 아니라 이제 양심이다. 김연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일정 투어하는 중에 그 지역에 계시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상황이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SOS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양금희 대변인 논평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못할 짓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뭐든지 기댈 수만 있다면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재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적자.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척점에 있던 후보입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정치 그룹 안에서 지금 전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제가 예. 재연 버전입니다. 네.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응? 저 사람은 우리 편에 데려오면 안 돼. 역시 우리 눈이 정확했어. 자기들끼리는 사실 똘똘 뭉치고 고난도 같이 겪어왔고 민주화라는 성과도 가져왔는데 거기에 어떤 전혀 그런 과거의 경험이 공유되지 않은 사람이 어느 순간 대선 후보가 되면서 민주당을 지금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추측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과거 정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저는 끊임없이 고민되고 예. 예,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네.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묘 네. 고양이는 자꾸 이재명 대표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계속 고양이가 왜냐하면 고양이 발바닥이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사람 손바닥이랑 비슷해서 눌리면 이게 눌려요. 전기가 통해요.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고양이는 왜 그럴까요? 주인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주인의 마음. 아이, 그건 또 김연아 의원님 생각이시고. 네. 자, 의견,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